네, 안녕하세요. 이대희 감독입니다. 오늘은 좀 신작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이 스트레스 제로라는 영화인데요. 이 영화는 이제 파닥파닥 이후에 바로 제가 기획했던 작품은 아니고 차기작이었어요. 두 번째로 기획했던 작품인, 그러니까 파닥파닥 이후에 지금 만들고 있는 강철 아빠라는 작품을 먼저 기획이 됐었고, 그 작품을 하던 와중에 이 작품이 먼저 들어가야 될 상황이 돼가지고 먼저 완성하게 됐죠. 이 스트레스 제로라는 작품은 어떤 작품이냐면은 스트레스 킬러라는 음료수가 나오거든요, 이 영화에. 근데 이 음료수를 이렇게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스트레스가 팍 사라지는 거예요, 이 음료를 마시면. 근데 사실은 실제로 사라진 건 아닌 거죠. 이게 마시다 보면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계속 스트레스를 없애고 싶어서 마시는데, 그러니까 점점 많이 마시게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임계점에 다다르면은 이제 욱해가지고 빡 폭발을 하는 거죠. 이게 그게 이제 불타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. 저는 이제 발상은 제가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주말마다 이제 같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놀기도 하는데, 아이가 좀 많거든요, 셋인데. 이제 옆에서 오빠랑 막내딸하고 이렇게 막 티격태격 하다가 오빠가 뭘 팍 뺏어갔는데, 그러니까 얘가 막 이렇게 괴물같이 막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.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막 불타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었어.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같이 이제 그리다가 그 크레파스로 처음 그린 게 이게 컨셉이 됐어요. 이 이미지를 어떻게 좀 써먹을 데가 없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아이디어랑 이제 만난 거죠.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돼서 이 불괴물이 등장을 해서 이제 막 도시를 막 부시고 얘네들이 막 난동을 부리고 어디론가 훅 사라져 버리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, 이 불괴물을 이제 소방서가 와서 물을 뿌려도 이제 불이 안 꺼지고 또 막 돌아다니니까 한 곳에서 물 뿌릴 수도 없고 막 이런, 그리고 막 군대가 와서 공격을 해도 못 당하는 거죠, 이 막 난동을. 그래가지고 아무튼 도시가 막 초토화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. 그런 상황인데 주인공들이 있어요. 얘들이 아저씨들이에요. 저 같은 40대 아저씨들이 주인공인데, 이제 삼총사죠.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같이 막 놀고 했던 친구가 커서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놀아요, 애들처럼. 이렇게 놀고 막 이런 아저씨들인데, 좀 철딱선이 없는 아저씨들이죠. 근데 이 캐릭터들을 이게 좀 보면은, 이 주인공이 이제 짱돌이라는 친구가 있고, 이 친구는 이제 실업자가 됐어요. 분명 와이프는. 없어졌다고? 그럼 아빠 이제 백수야? 그럼 이제 햄버거 못 사주는 거야? 학원비는? 이제 학원도 못 가는 거지. 다음 달 생활비. 아이가 둘이 있고 가정이 있는 친구인데 실업자가 됐어. 불괴물 때문에 회사가 다 터져버려가지고. 그리고 이 타조라는 친구는 성격이 좀 걱정 없이, 별 걱정 없이 사는 거야. 그냥 그 좀 낭만파야. 그리고 그냥 인생 즐기면서 살면 됐지 막 이러면서 하는데, 그리고 직업은 이제 퀵배달을 하는데 좀 널널하게 해요, 일을. 뭐 그렇게 빡세게 일을 하진 않아, 이 친구가. 퀵배달을 하는 게 사실 오토바이 타는 걸 좋아해서 혼자 사는 거지, 노총각인 거지. 그 다음에 여기 고박사라는 친구가 나오는데, 이 친구는 뭔가 그래도 만들어서 지가 성공하고 싶어 해요, 막. 그리고 뭔가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되지. 뭔가 친구가 또 스트레스 제로라는 걸 만들었거든요, 이 음료를. 이 스트레스 킬러의 짝퉁처럼 해서 만든 건데 뭐 잘 안 되는 거지. 맛도 없고 짝퉁, 누가 봐도 짝퉁이니까. 그리고 효과도 제대로 안 나오겠지. 그런 뭐 대기업에서 한 거 흉내내서 했는데 막 그러고 있는 와중인데, 이 우연찮게 이 스트레스 제로를 그 불타는 괴물한테 이렇게 뿌리게 됐는데, 이게 꺼진 거예요. 그 스트레스 제로로 불괴물을 끌 수가 있는 걸 발견한 거죠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얘네들이 막 아싸 해가지고 막 업돼가지고 막 뭐 활동을 막 하죠. 막 하고 막 그런 와중에 뭐 이렇게
원래는 처음에 이제 돈 벌려고 한 건데 이게 막 실제로 이 활동이 잘 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어쩌지 이렇게 또 붕 뜨게 된 거지. 그래서 도시를 구한 뭐 영웅처럼 이렇게 됐는데 뭐 그래서 불경과 싸우면서 이들이 진짜 뭐 처음에는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그렇게만은 살 수 없는 거죠.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얘가 진짜 어떻게 보면 영웅같이 돼가는 B급이지만 약간 B급 느낌이지만 어쨌든 영웅이 돼가는 그런 스토리예요. 어플 개봉하기 전까지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이런 좀 스트레스 제로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